우리 순이는 왜 이렇게 헤어밴드도 잘 어울리고 신어! 간장게장! 내 세상은 오직 너와. 둘, 셋! 커밍게넷! 가슴! 안녕하세요, 가슴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이렇게 빅피처에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림 잘 그리고 많은 얘기들도 하고 여러분들께 재밌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의 빅피처 주제 보여주세요. 오늘 저녁 멤버들과 함께 먹고 싶은 얘기를 그려본다면 이거 완전 저희야. 춤 주제. 지금 또 재범이 또 먹을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 요즘에 안 먹어요. 이러면은 슈퍼 애기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사실 여기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새 앨범. 네. 아, 맞아요. Red of Love, Last Piece라는 네. 앨범으로 저희가 컴백을 하게 되는데 네. 정규 앨범이죠. 타이틀이 더블 타이틀이에요. 네. 영재가 쓴 넌 날 숨쉬게 Breath라는 곡이랑 Last Piece. 네, 제가 앨범이 쓴 Breath라는 곡은 이제 뭐 휘파람 소리와 함께 같이 이제 넌 나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존재이다. 뭐 이런. 곡이고요. 재범이 형의 라스트 피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갓세븐이 보여줄 수 있는 파워풀한 댄스 퍼포먼스 곡이고요. 그러면 저희의 빅픽처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빅픽처를 한번 그려보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민혁 씨가 첫 스타트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인스타 공부에 매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글씨 위치 바꾸기 전 바꾼 후 그거 왜 수정하는 거예요? 기울여서 올렸는데 두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냥 올린 거랑 기울어져 올리는 게 좋죠. 아직 하는 방법 몰라. 잘 몰라. 평소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음 단어를 다 넣어서 이번 신곡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 JB와 영재가 알잘 딱발센 멋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존모싸. 그러니 우리 팬분들 망감부. 갓세븐이 직접 뽑은 이번 컨셉을 가장 잘 소화한 리프제. 왜죠? 원래 영재가 이번에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재는 멋있는데 JB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재범이 형은 뭔가 멋있다기보단 굉장히 슈퍼 세시. 이게야, 내가 슈퍼 세시 애교.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잭슨 씨. 자, 지금 잘 그리고 있나요? 근데 이게 음식이에요? 발스.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전자레인지. 무슨 음식이 말하면 전자레인지 아니에요. 바로 형 그려. 회식이나 대기실에서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한 잭슨. 가장 최근에 쓴 속 메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와, 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안 먹으면 모르겠지. 그럼 여기 몇 명이에요? 저기까지 아까 30명이랑 30명에 40명 커피 왔대요. 50명이래, 50명. 거기까지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일단 주문 먼저 해주세요. 다 생수로 해. 장난해. 슈퍼 섹시 왜 슈퍼 애교 이거 왜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다른 멤버들의 슈퍼 섹시 애교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맨 처음에는 형한테 솔직히 물어본 거죠. 솔직히 그 자리 말고는 딴 자리에서 보기 힘드는 그 순간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 오리지널로 한번 보여주세요. 오피셜하게. 저도 많이 당했으니까 한번 표본이 뭔지 봅시다. 슈퍼 섹시 애교 플리즈. 신호. 이번 컨셉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저는 영재예요. 오, 왜요? 왜냐면 그 핏바람 불었을 때 너무 소름 끼쳤어요. 진짜요? 확실해요? 제가... 저 놀리는 거 아니죠? 아, 스탑! 영재. 드라이빙 게임 레전드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지른 아이템이 있다면? 드라이빙 게임 뭐야? 현질 좀 했어요? 아, 현질 조금 했죠. 왜냐면 이게 그 격차가 있긴 해요. 왜냐면 최근 나온 거는 백기사라고 딱 나왔어요. 그것까지 지르고 이제 그만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요즘은 영재 그 드라마도 있잖아요. 드라마도 되게 큰 화제였는데요. 촬영하면서 좋은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사실 이거 조금 스포인데 저 굉장히 뭐에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컨셉 제일 잘 어울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형이요. 일부러 찾다가 할 사람 없어서. 아니 노래도 잘 소화하고 그 약간 그 걸어갈 때 그런 느낌과 저 이제 그만 걷고 춤을 출 텐데. 스톱! 스톱! 시작! 근데 뱀뱀씨 네. 한국인보다 한국 드라마 더 많이 본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빠져있는데 최근에 재밌게 보는 드라마 있다면? 아니 저 드라마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그러면 최근에 본 거? 최근에 그거 부부의 세계 어땠어요?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봤는데 그게 굳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게 너무 중독이야. 본인이 생각할 때 네. 아 이게 진짜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에서 인생 드라마였다. 구미호였던 것. 아니야 너 그거잖아. 뭐였지? 시크릿 가든. 옛날에 그 현빈 선배님의 그 너무 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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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따라 이거 나였지. 대사 한번 해줘.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아 저 저 채리 이거 길라임 말고 저 그 그 이태원 클래스 그거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태원 클래스 해주세요. 3, 2, 1 나는 스테이크 말고 내가 간장게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운동 영상으로 우리 팬분들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했는데 되게 끌어맞아요. 운동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저요? 뭐예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번 컨셉 잘 소화한 멤버? 저는 영재 형인 것 같아요. 다 짰어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은 팬분들한테 슈퍼 애교. 아 스톱! 뭐예요? 갓세븐 쓰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간장게장 쓰려고. 갓세븐은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가족 결혼식에서 부른 네. 축가가 팬들 사이에 화제였는데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냥 제가 만든 노래 불렀습니다. 원하고라는 노래인데. 원하고? 네, 원하고. 아, 원하고. 혹시 한 소절만. 내 세상은 오직 너와. 유겸 씨. 네? 갓세븐이라는 노래가 나왔었어요. 아, 예. 아, 맞아, 맞아요. 유겸이가 누군데? 걔들이 몇 명인데? 팬미팅이 밀렸다고 토라지는 건데? 우리 데이트가 밀렸어도 그랬을까? 아니 근데 저는 솔직하게 신기했고 일단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괜히 남자친구분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기회를 가지고 그 남자분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남자친구분 네, 일단 제가 괜히 죄송하고요. 제가 V앱을 좀만 덜 할 걸. 그래도 이렇게 좋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컨셉 누가 잘 소화했는지. 저는 역시 저도 영재 재범. 아 오케이 좋스 끝. 5, 6, 7, 8 간단 쉽게 레전드 마크 정식 있잖아요. 혹시 이번엔 진짜 마크가 즐겨 먹는 나만의 꿀조합 음식들이 있나요? 제가 즐겨 먹는 배달 음식 요즘요? 햄버거. 요즘 햄버거 많이 시켜 먹어. 어떤 햄버거? 어떤 햄버거? 가게 햄버거. 흔드 아 쉐이크. 아 흔드는 거. 아, 너무 맛있지. 쉐이크 펌미. 무려 13마디의 반려동물의 자랑하는 갓세븐. 만약 yeah. 한 자리에 모인다면 서열 1위는 잠깐만. 누구 될지 마이로 아빠가 뽑아 본다면. 아 우리 몇 마리야? 3까지. 형 5마리. 너 네 마리. 네 마리. 다섯 넷 하나 14마리야. 12마리. 서열 1위 나는 코코. 저도 코코인 것 같아요. 저도 코코일 것 같은데. 코코 1등이고 코코 일단 버스 말로는 일단 그냥 장난. 노라도 쎄. 노라 산전수 다 겪었어. 아 노라는 웃긴 게 뭐냐면은 노라는 지금도 싸워. 진짜? 노라가 8살인가 됐잖아. 근데 어린 애들이 한 2살인가 3살이란 말이야. 어디서 막 큰 소리가 나. 팍팍팍 소리가 나. 그러면은 노라가 가지고선 그 김빵망이 나 이렇게 때리고 있어. 1등 너 코코고 1등 코코고 2등 없어. 그냥 1등만. 이번 컨셉 제일 소화하는 멤버. 제일 잘 소화하는 멤버. 영재랑 재범. 자, 저 할게요. 강발, 염색부터 반목급까지 다양한 헤어스타일에 도전을 해온 우리 제이비 형.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오늘도 심지어 새로운 머리를. 맞아요. 네. 네. 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 마음에 들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저한테 의미가 있고 좀 새로운 도전은 장발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약간 이것도 놓칠 수 없는 느낌? 다음에는 완전 약간 숏컷? 숏컷? 해보지 않을까? 얼만큼이요? 반삭 정도? 사실 저는 반삭발을 편해서 좋아하거든요. 그쵸. 역시 잘생긴 사람을 뭐 해도 돼요. 아,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솔직히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저 막히는 거 같은데. 아, 예. 그러면은 굉장히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굉장히 안 쓰고 이번 앨범 20초 동안 홍보하기. 굉장히랑 솔직히 사실. 아, 인생이야. 진짜. 이번 우리 앨범은 있잖아요. 너무 우리의 와 이거 그림 집중 안 된다. 우리의 색이 잘 들어가 있는 앨범인 것 같다. 지난 활동부터 임귀요미로 이제 다시 태어나서 성운이 있는데 네. 직접 작곡한 Last Piece 네. 한 소절을 그냥 부르지 말고 슈퍼 애교 슈퍼 애교 버전으로 한 소절만. You know I, 넌 나의 존재 이유 끝과 시작. 그러면 이번 앨범은 제일 소화 잘한 멤버.
이번 컨셉을 가장 잘 소화한 멤버는 넌 날 숨쉬게는 영재. 라스트피스는 모르겠어. 왜냐면은 본인이기 때문에 모르겠어. 뭔가 딱 본인을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 아니 그게 그럼 그게 우리가 얘기해줄게. 제이미 숨을 섹시 애교. 나는 진짜 나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뮤직비디오 찍을 때 서로 각자 걸 안 봤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근데 저는 라스트피스는 개인적으로 뱀뱀이라고 생각해. 뭔가 좀 컨셉과 잘 맞춰서 진지하게 얘기하면 나 넌 날 숨은 영재고 라스트피스는 잭슨이야. 우리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 저도 영재랑 잭슨인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영재 형이랑 재범이 형이 항상 잘해왔어요. 이번엔 잭슨 형이 갑자기 좀 머리 색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잭슨이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잭슨 형 괜찮은 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잭슨 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오늘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넌 날 숨은 영재가 담당하고 라스트피스는 잭슨이 담당하는 걸로 해서 네,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다 같이 슈퍼 섹시 애교 플레이 한번 오케이. 할게요. 자 시작! 슈퍼 섹시 애교 플리즈! 리순이는 왜 이렇게 헤어밴드도 잘 어울리고 머리도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너무 귀여워! 리순 딸, 요즘은 외모 진짜 미쳐! 혹시 이거 벌칙이에요? 저희의 빅픽처 오늘 저녁 멤버들과 함께 먹고 싶은 메뉴입니다. 네, 뭐죠? 바로 갓세븐의 간장게장. 저희가 그림은 분명히 스테이크를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충분히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그렸어요. 네, 잘 그렸어요. 한번 맞춰주세요. 네? 이건 스테이크. 고기 미디엄 웨어. 그 간장게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테이크 맛 간장게장. 그렇죠. 스테이크 맛 간장게장. 스테이크 맛. 여기는 어니언. 이거 아스파라거스 신호등 소스. 소스요? 소스. 신호등 아니었어요? 자 다들 그림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저희가 그린 빅처에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우리 아가새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SNS에 올려놓을 테니까 사이드 메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각나시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많이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진짜 간장게장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올리실 때 샵 해시태그 네 빅픽처 밑에 언급바하고 갓세븐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가새와 함께 만드는 빅픽처 갓세븐이었습니다. 안녕. 잭슨님이 진짜로 스태프들 커피 샀어요. 다들 갓세븐 산 겁니다. 뭐야? 형 이제 우리 비용으로 들어가. 우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 야 형 개인 카드로 사니까 떼지거든요. 개인 카드인데 그냥 우리 이름으로. 아, 아니에요. 이런 건 잭슨이 사는 거니까. 잭슨 형이 잭슨이 한 거죠. 네, 그렇죠.